어? 스킵 버튼도 생겼어. 뭐야? 약간 부모님이 자식 보는 느낌인가 이게? 업데이트를 했네? 설마 파일도 패치했나? 레이터 더 이상해졌어. 뭐야? 뭐야? 왜 또 운전해? 아니 이래서 스킵이 생긴.. 뭐야 이거.. 아니 시작부터 이상해.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개맨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저번에 있었던 이 게임 기억하십니까? 해외팬분이 만들어준 게임인데 이 게임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돼서 엔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저번에 엔딩이 없었던 게 맞나봐요. 저번에 엔딩 보려면 40분 정도 더 했거든요? 영상에서 편집됐겠지만 어쨌든 엔딩 추가, 아이템 추가, 오류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기맨팔, 원래 기맨팔만 있었는데 할머니가 추가가 됐어요.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어? 스킵 버튼도 생겼어. 뭐야? 약간 부모님이 자식 보는 느낌인가 이게? 업데이트를 했네? 설마 파일도 패치했나? 아니 그리고 이분이 한국인이신 것 같기도 해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야, 더 못생겨졌어. 뭐야? 얼굴에 뭔 짓을 한 거야? 뭐지? 어, 뭐, 어? 설마 팔은 고치셨나요? 더 이상해졌어. 뭐야? 뭐야, 왜 또 운전해? 아니, 이래서 스킵이 생긴, 뭐야? 이거, 아니, 시작부터 이상해. 자, 첫 번째 날. 자, 저번과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지. 겠습니다. 잠깐만, 패드락키가 왜 여기.. 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가 패드락키.. 아 오! 열쇠가 생겼어. 아이템을 한 번에 하나만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쵸? 그럼 좀 바뀌었어 맵이. 오! 조금 더 복잡해졌어. 오! 아 여기 나가는 길. 어 이렇게 생겼네. 제 생각에는 패드락이랑 뭐 망치랑 마스터키 이 정도만 구현되지 않았을까? 그.. 왜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지? 엔딩 안 만든 거 아니야? 아.. 이 친구 이거.. 업데이트 한 척만 하고 안 만든 거 아님.. 아니 없잖아요! 아 설마 이번에 또 낚였다고? 아니지? 저 페이크지? 그렇게 나쁜 사람.. 아 그치? 여기 있지? 저기요? 아니 패드락인데 왜 엔딩이야? 마스터키도 아니.. 그리고 저 뭐야 저거 위에 저 똥 같은 거 뭐냐고! 아니 왜 끝나! 아니! 진심이야? 아니 열쇠도 여기 뭐 바로 앞에 만들어놨고 그.. 마지막 떠오른 거 할머니 머리카락이에요. 너 말 그렇게 하지마. 어? 아니 뭐야 이거 아이템 뭐가 있는데? 일단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아이템을 다 먹어보자. 아이템이 뭐 좀 있는 것 같거든? A few moments later. 아이템 없어? 아이템 추가됐다며. 죽어보자. 죽으면 뭐 있나? 자 솔직히 저는 저 게임이 이럴 줄 알고 게임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어둠의 신사라는 공포게임이고요. 유령을 피해 벨 3개를 찾아서 탈출하래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세 개의 벨. 인 토리 터널. 토리 터널 안에 세 개의 벨을 찾아라. 여기 뭐 신사인가 봐. 그리고 그녀는 빠르다. 아니, 내가 더 빨라. 어린 시절 육상부 출신으로 달리기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지. 이게 뭐야, 근데 누구세요? 방금? 어, 뭐지? 아, 저 사람이 그녀야? 아니, 저 친구는 왜 맵을 뚫어? 아 깜짝아! 뭐야 방금 원숭이야? 진짜 원숭이야? 그럴 수가 있는 거임? 맵이 좀 많이 복잡하네. 아닌가? 직진밖에 없는 것 같기도. 아니 뒤에 자꾸 누구세요? 누가 자꾸 걸어다녀? 아씨! 아 나 저 원숭이 저 뭐지? 아 되게 짜증나네. 여의 패시요. 아니 저분이 원숭이를 왜 키워요? 아 설마 이게 베림? 저 친구는 언제까지 뭐야 이거 뭐? 어? 아 여기다 꽂는 건가 보다. 느낌상 온데 한 개 봤으니까 여기 어디야. 어? 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왜 이렇게 빠르세요! 아 여기 밖에 나가면 빨라진다는 거구나. 아웃사이드 토리 시윌. 아
어, 아, 저기 종 있는데, 아. 아, 아, 저기 종 있는 거 봤는데. 저 건너편에 있어. 저 건너편 가려면 뺑 돌아가야 돼. 아, 일로 가면 된다. 이렇게 가야겠다. 나 근데 지금 뛰고 있는 거 맞음? 나 왜 이렇게 느림? 어, 어, 여기 하나 봤다. 오케이, 하나. 저기 하나 더 있거든요? 생각보다 쉬울지도? 벨 위치를. 아! 원숭이! 아, 씨! 어디 자꾸 나오는 거야, 원숭이가. 여기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는 금방 찾는데, 이 두 개부터가 너무 어렵네? 하나까지는 금방이구만요? 근데 원래 이런 게임이, 하나 남았을 때가 제일 어려운 법. 뭔지 알지? 뒤를 좀 보고 다니라고? 왜? 아 뭐야 방금 원숭이. 어, 뒤봐가지고 원숭이 못 봤다. 그럼 이 게임은 원숭이가 나오면서 귀신을 피해야 되는 게임인 건가? 아 나 진짜 한 바퀴 돈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설마 종이 밖에도 있나? 곤란한데? 아 밖에선 귀신이 너무 빠른데? 아 이 봉인을 풀어야 되는 거구나. 종 세 개를 저 가운데에 넣은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길 가야 되네.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하나 먹었어. 시즌 뛰는 키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 제가 뭐야 얘 왜 이렇게 빨라졌지 갑자기? 설마 내가 종 먹을수록 빨라지나? 아 다 종같이 생겼어. 이거 전등이 다 종같아. 아 종 하나 나 봤는데 초반에. 그럼 다시 초반 구역까지 가야 되는 건가? 진짜로 이제 딱 한 바퀴 돌고 돌아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어두운 데는 없을 거야. 제작자님이 딱 밝은 데만 종을 놨었거든요 지금까지. 설마 이런 나무에 매달아 놓은 거 아니야? 아 여기 있구나. 나 이럴 줄 알았잖아. 여기도 부금 소리. 여기 꽂고 바로 들어가야겠는데? That's good. Guess. 너무 쉽잖아. 이렇게 쉬운 게임 왜 만드는 거야 진짜? 뭐 노잼. 어 귀신 사라졌어. 귀신 죽었는데? 아 내가 저 봉인하면서 귀신 죽어버렸나봐. 여기 나가면 뭐야 갑자기 아침이 돼? 뭐야? 어? 와! 아침이다. 엔딩! 근데 이게 다야? 와!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